김준일 씨가 특선 라이브. 있잖아 네가 참 좋아. 주얼리 멤버에서 18년에 솔로로 돌아온 만능 엔터테이너. 야 그대로네요 그대로. 그죠?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이지현. 반갑습니다. 아, 네. 그리고요. 아까 이거 야 노래 어떻게 매력이 거품처럼 톡톡 터집니다. 청량상급 에너지 넘치는 우리 스테이 씨까지.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 씨입니다. 아 나 너무 외롭다. 왜? 아니 저도 옛날에 그게 같이 나오면 뭐, 안녕하세요 서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얼님다 같이 했는데 너무 외롭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도 혼자 돈을 다 벌 수 있잖아요. 아, 아직 뭐 네. 이제 네. 스테이씨 멤버들 자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은입니다. 시은.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제이입니다. 제이.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아이사 아이사.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윤입니다. 예, 윤. 아니 그 스테이씨가 2월에 테디베어 활동할 때 왔다 가셨는데 네. 그렇죠 오랜만에 또 다시 나오셨어요. 네. 되게 많이 인기가 올라갔죠, 그죠? 예전에 비해서 더. 오늘 아까 잠깐 리허설 하는데도 장난 아니죠? 노래 따라해주시고 그래 주셔가지고 너무. 테디베어가 일단 너무 대박이 나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들 컬투쇼 힘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컬투쇼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계속 컬투쇼 나와야 됩니다. 신곡 나오면.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현 씨가 컬투쇼 처음 나왔어요? 네, 처음 나왔어요. 아, 그 시기가 그랬었구나, 그때. 헷갈렸어. 네. 마냥 당연히 나온 줄 알았는데 네. 주얼리는 나왔었는데 지현 씨가 안 나왔었구나. 맞아, 그때 없었어요. 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18년 동안.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저도 오늘 게스트인데 그냥 같이 옆에 스테이 씨 너무 예쁜 어리고 막 상큼상큼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꾸 나도 구경하게 돼. 네.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걸그룹 멤버 같아요 같이. 지금 저 화면에 밀고 보세요. 네, 지금 한 팀이에요. 딱 맞는 것 같이. 아유 언니인 게 딱 티가 나네요 뭐. 아유 아니 아까 오자마자 여기 앞에 네. 계신 방청객분들이 어머 머리 크기 차이 봐면서 우리를 바로 비교를 했어요. 너건데 나 진짜 네 옆에 있으니까. 우리랑 있으면은 무조건 다 그냥 아이돌이 되는 거야. 한 20m 뒤에 있는 것 같아. 3D 입체 연예인이죠. 네, 이지현 씨가 20년 정도가 선배입니다 스테이씨보다 그죠? 아, 네. 그러지 마요 나이 나와 다 계산한다고 그러면. 아 그래 뭐 하러 하세요 20년씩 선배인 거를. 아 그래 근데 왜 또 얘기를 해? 98년 서클로 데뷔하셨구나. 네. 98년이요? 네. 야. 네. 야 2001년에 졸리를 했다가 지금 이제 또 솔로로 이제 돌아오신 이지현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첫째가 11살이니까 벌써 육아에 완전히 매진해서 진짜 아이들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바람이 부른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이제 엄마 나가서 돈 벌어와 그래요? 사실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이제 근데 좀 아이들한테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원래 사실 엄마는 네. 이 직업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런 것보다 좀 약간 아이들이 엄마를 검색했을 때 좋은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지. 아이들에게 이제 멋진 엄마가 되고자 이제 다시 방송을 결심을 했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네. 궁금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신 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막 피부도 희고 막. 몇 살이에요? 왜 이러세요? 저기요 이지현 씨. 그게 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하면 그래? 돼요. 예, 예. 궁금하잖아. 예. 이렇게 생기면 몇 살인가? 그런 게 없이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진짜 아세요? 몇 살이에요? 나 너무 궁금해요. 23살이에요. 01년생이에요. 우리 시은이 네. 2001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주얼리가 2001년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네. 그때 태어난 거예요, 시은이. 아, 그랬구나. 주얼리 하고 있을 때 이제 태어난 네.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되게. 어떻게요? 어떻게 알아? 2001년생인데. 제가 그 네가 참 좋아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었고 어렸을 때? 네 노래방에서도 따라 부르고 진짜? 엄마도 이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래 이런다니까 엄마가 아니, 엄마 때가 좋아했다 엄마가 팬이에요 이런 거 아니 근데 진짜 노래를 좋아했어요 고마워요 와, 네 와 레전드 노래니까 다 알죠 그럼요 이준 씨 한창 예능에 많이 활동할 때 엑스맨에 그죠? 네네네네 아세요 그 엑스맨이라고 알아요
봤었어요? 네. 어 그래? 진짜? 완전 아기 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도 예능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엑스맨을 알아요? 당연하지 이 게임을 알아요? 네. 오. 이때는 나도 집에서 학생으로 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 그래? 네. 너도 그랬어? 예. 네. 저도 집에서 학생으로 보고 있을 때였어요. 이야 이게 슈퍼베이비 아니야? 저도 지금 연예인이에요. 98년도 데뷔하실 때 저 대학교 1학년 이제 갓 들어가갖고 살찌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본격적으로 찌기 시작할 때 개그맨 준비하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다 한 자리 모였네요 지금. 자 이제 스테이시 신곡 이것도 난리 난 것 같은데 이미 요 앞에 방청객 우리 초등학교 여학생 아직 계약을 안 한 친구들이 와서 자꾸 볼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는 게 버블버블이 지금 난리가 났어 보니까 그죠? 예 홍보 들어가실까요? 네. 신곡 홍보. 누가 할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세연이. 네, 저희 신곡 버블은요. 남의 말은 잔소리처럼 퍼뜨리고 세상이 원하는 동그라미가 아닌 나답게 살아가자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당당하게 그냥 자존감 있게. 네, 왜요? 나답게 왜? 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왜 수민 왜요? 네, 아 저 윤인데. 아 윤 미안해. 아 너무 잘해가지고 잘해갖고? 네 그래서 오호호호 이렇게 하는 웃음이 아닌데 방금 약간 네 잘해가지고 오 드디어 외웠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 약간 항상, 박살도 난 거 아니었어? 항상 끝에서 좀 버벅거렸거든요. 그랬어. 그럼 윤희 한번 해보세요. 오 저요? 어떤 곡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네, 걸로 외운 거 말고 버블은 스테이시만의 페스티벌 같은 그런 신나는 분위기를 담은 곡입니다. 테디베어의 연장선인 곡이기도 하고요. 이게 잔소리 하지 마! 라는 내용을 담은 곡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다 이뻐 다 이뻐 좀 이렇게 다 이뻐. 가만히 나는 아니, 어머니.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막 훔쳐보는 어쩜 이렇게 다 이뻐. 좋겠다 얘들아. 아 예쁘지 얘들아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몰라 지금. 이쁜 걸 이쁘다고 해. 그럼 예쁘지 뭐. 네. 사실에서 모른다니까. 이건 뭔지 알아. 이 노래도 대표님이 직접 블랙 아이드 필승. 네. 예. 아, 지금 대표님 네. 처음 들어서 너무 재밌네. 블랙 아이드. 되게 유명한 팀이잖아요. 아 지금 네. 작곡해 주시는 네. 프로듀서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아 너무 재밌네. 아 노래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버블 그 부분 좀 어떻게 하는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그 포인트 안무 있잖아요. 좋습니다. 네. 같이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잔소리 버블 잔소리 버블 맞아요. 버블 맞아요. 그 발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오 말이야 되게 빠르더라고. 이지현 씨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잠깐만요. 잔소리 버블 아유 잘하셨다. 아이고 귀엽다 잘했다. 아유 여전히 귀엽고 예쁘네요. 야. 왜요? 왜 이렇게, 이렇게 힘이 자기감 들어는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에요. 네. 자 이제 노래하시죠. 그렇지. 네, 바로입니다. 스테이시 바로. 스테이시를 스테이지로 모십니다. 스테이지를. 예, 스테이시를 스테이지로. 예, 버블버블 할 때 잔소리 버블 할 때 따라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볼을 이렇게 톡톡톡톡 터뜨리면서 예, 잔소리는 터트려버려야 된다. 버블버블 빨리 하더라고 이거 잘 따라해야 돼요. 잔소리 버블. 자 우리 시은이 아빠 박남정 씨가 재빠르게 챌린지에 참여를 역시. 하셨고요. 네. 예, 시은이 아빠가 우리 박남정 씨예요. 네. 아이고, 자 준비됐나요? 네.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Let it go, let it pass 좋은 것만 기억해 빙글빙 안 놀리고 싶어해 Listen up 날아온 게 필요해 Let me go, let me say 이제 그만 hate away Hello 펑칠 like a 808 나는 너 전혀 문제 없는 건 다른 것과 틀린 건 달라 동그라미 뻔하지
너무 귀엽다 노래. 아 너무 좋다. 아 이게 노래가 확 들어오는데 그죠? 각인이 됩니다. 이 버블 버블 버블이. I'm sorry, 버블 버블 버블. 버블 버블 버블. 신영아님께서 다들 어찌 저리 이쁘고 날씬한지 지연 씨 같은 문자가 계속 오네요. 그 얘기 좀.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밥들은 먹고 살아요? 저기요. 아니 회사에서 밥도 안 주고 막 그런 몸무게 관리 시키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무슨 안 그래요? 네, 밥 잘 주십니다. 네. 밥은 잘 주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전 씨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은 회사에서 밥을 안 줘요? 아니 일단 98년도 때는 식대가 정해져 있었죠. 아~ 그 안에서 맞게 먹어야 되는 얼마, 거예요? 얼마 5천원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안에 벗어나면 안 돼요. 식대가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살 빼라. 살 빼라. 뭐 그럼 또 조절해서 빼고. 98년도 네. 5천원이면 꽤 많은 돈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예. 네, 그때 당시는 기억이 안 나고. 아니, 우리 친구도 환율이 달라요 그때는. 네 맞아요. 맞아요. 윤승원 씨가 이거 세제 세탁기 뭐 CF 노린 것 같은 느낌. 맞네. 냄새 난다. 냄새 난다. 기다리고 있죠. 네. 저희끼리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CM송으로 딱 좋다. 벌써 얘기 좋아. 다 해놨대. 버블 세탁기 그죠? 네, 와, 좋아요. 너무 깨끗하게. 맞아, 바로. 아 이거는 한정희 씨께서 민상 씨 노래 같아요. 고기엔 바블바블바블. 너무 좋다. 그래 배고플 땐 바블바블바블. 그래 그래 맛있네. 배고플 땐 바블바블바블. 세 글씨네. 바블바블바블. 한번 세 글 못네. 민상이 바블바블바블 한번 해주세요. 민상이 다 같이. 네네 네. 민상이 바블바블바블. 좋겠다. 오늘 개탔어 개탔어. 나 이거 녹음해서 벨소리를 써야지. 개탔어 개탔어. 좋다. 이거 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지현 씨가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667. 네 스테이씨 라도 PD님이 자주 하는 잔소리는 뭔가요? 라도 PD님이 아까 블랙아이즈 라도 대표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맞아요. 자주 하는 잔소리가 뭐예요? 그래. 버블버블 하는 그 잔소리 뭐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녹음할 때 도너츠를 하나 먹었어요. 근데 제 첫 끼였단 말이에요. 근데 피디님께서 오해하셔서 윤이 너 또 먹고 있니? 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셔서 피디님 첫 끼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진짜 납니다. 진짜 못됐다 먹는 거 가지고. 그럴 때는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을 못합니다. 도너츠 하나 때문에. 원래 꿈이 아이돌이었잖아요. 그랬죠. 뭐 다른 잔소리 기억나시는 거 있는 분? 우리 다른 멤버들 중에 우리 라도 대표님의 잔소리 별로 심하진 않은 분. 생각보다 잔소리를 안 하시고 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장난을 많이. 오히려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의외라는 표정. 대표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죠 원래 회사 대표님들이 그죠? 글쎄요. 뭐 이게 회사마다 다르죠 뭐. 사람 바이 사람이다. 아니 이 친구들 한 10년만 지나면 또 다른 얘기 나올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는 단계. 지금은 할 수 없어. 뭐가 있어도. 할 수 없어. 버블 뮤직비디오에 이분이 나오시네요. 네. 홍진경 씨가 나오네요. 어머나 세상에.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피디님이 홍김동전이라고. 아 홍김동전. 네. 같이 홍진경 선배님이랑 이렇게 촬영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연이 닿아가지고 저희 뮤비까지 출연을 해주셨어요. 거기 나오신 분 꽤 있는데 네. 홍진경 씨를 딱 이렇게. 네, 네. 이게 그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그 기숙사 사감님 역할을 해주신 거라서 딱 어울려서 어울리네요,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완전 열심히 연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가발 쓴 백가신 줄 알았어요. 맞지? 이게 되려고 백가라고 그래요. 자, 최남희 씨 거 문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은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아 네, 최남희 님께서 시은 씨 아버님이 춤꾼의 전설 박남정 님인데 안무할 때 도움이나 훈수 두시나요? 챌린지 하는 건 여러 번 봤는데 하셨어요. 설마 훈수 안 두겠지. 요즘 춤이 다른데. 아 제가 훈수를 두고요. 아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번에도 챌린지를 좀 이번에는 잔소리 챌린지라는 게 또 있어서 약간 잔소리. 여러 버전으로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빠 우리 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잔소리하는 버전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막 훈수를 두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춤 세포가 있으신데 한번 알지 좀 바로 알지 않나요? 우리 박나영 씨는? 네. 근데 이게 공개되고 많은 분들의 반응을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들으면서 저도 깨달은 게 아빠는 확실히 아빠의 춤선이 있으시더라고요. 있지 있지. 그래서 나름 본인의 스타일로 딱 소화를 하셔가지고 뭔가 저도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진짜? 네. 챌린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게. 네. 좋아요. 어떻게 하는 거 지금 여기 방청이 힘들던데. 따라하고. 근데 아까 많이 하신 잔소리 버블버블 그 부분이 저희 챌린지 포인트 안무라서 한번 동작을 한번 누가 보여주시면. 네, 제이가 한번 보여줄까요? 일단 정말 쉬운데 입을 먼저 닫아요. 입을 소린 버블버블버블 아까 했던데 손으로 양손으로 버블버블버블 네, 맞아요. 될 것이에요. 네, 잔소리 버블버블버블 맞아요. 사람이 더 안 돼요. 맞아요. 어려워요. 버블버블버블 버블버블도 안 돼요. 소리 버블 바블바블바블 주세요. 너는 바블로 하면 되겠다. 하나 해줘. 찍어갖고 바블바블 앞에 밥을 들고 이렇게 바블바블바블 좋다. 딱 보면 밥 3개 들고 있어요. 지현 씨는 또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잔소리 좀 많이 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게 되죠. 하게 되지. 그냥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자꾸 하게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하고 이거 한 말 또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엄마는 하게 돼. 이 부모 심정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 자꾸 뭐 좀 더 빨리 준비해라. 뭐 책가방 쌌냐? 숙제 했냐? 끝나면 바로 전화하고 집에 와라. 뭐 막 잘 때까지 잔소리 뭐 치카 꼭 하고 자야 되고 샤워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말 안 해도 아이들이 잘 할 텐데 이제 엄마 입장은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장녀는 11살짜리. 네네. 이름이 서윤이, 김서윤. 서윤이가 네. 이제 스테이시 노래 부르겠네요. 엄마 잔소리하면. 그렇죠. 아니. 연예인 누구 좋아하는 뭐? 그래요. 맞아. 좋아하는 연예인 있을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일단 아이유 너무 좋아하고요. 장원영. 대박. 장원영. 그 다음에 스테이시. 그리고 스테이시. 오늘 간다 그랬더니 엄마 꼭 사진 찍어 오라고. 데리고 오지 그랬어요. 서윤이 형 학교 가야죠. 안 돼. 학교는 아이는 꼭 학교에 보내야 돼. 어제 계약했어요. 어제 계약했는데 오늘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들어오고 너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아니야. 자, 이제 중요한 날입니다. 이지현 씨가 18년 만에 인생 첫 솔로곡을 발표했습니다. 자, 홍보하세요. 지현 씨 대놓고 홍보하세요. 게리롱 프리롱이라고요. 게리롱 프리롱? 네, 이제 사실 그 옛날에 저희 안티팬들이 저를 놀리는 신조어였어요. 이게? 이거를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스파이스걸즈의 그 To Be Common 노래를 막 제가 예쁜 척 하면서 그때는 좀 막 뭐 게리롱 프리롱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모습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게리롱 프리롱이라고 신조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금기어였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상처받고 싫어했던 놀리는 느낌이니까.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니까 이것도 관심이었구나. 네, 이것도 관심이었고 또 재밌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리롱 프리롱으로 어떻게 제목 타이틀까지 가게 됐어요. 이거 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거 미모로 알아가지고 이걸로 제목을 그러니까요. 아예 하신다고? 네. 이제 쿨해진 거지 우리 지현 씨가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을 게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좀 그래도 이걸로 노래를 가사를 만들자 해서 좀 많이 우울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래도 이제 가사가 너무 재밌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 가자. 네. 신나더라고요 노래. 네네. 약간 디스코 댄스곡 느낌이고. 맞아요. 노래 좋아요. 작사도 직접 참여를 하셨네요? 네, 가사도 제가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이 진짜 진솔하게 담긴 노래예요. 네. 와, 뭐 밥은 먹고 다니냐, 너나 잘 살아, 악플 달지만 넌 자식이 없냐, 난 노래 못해도 너나 잘하세요. 죄송해요. 근데 진심이에요. 나 하도 막 이런 말 많이 하고 싶었어. 보기 시원하긴 하다. 그래. 그러면서 다 털고 터는 거지 뭐. 이거 이따가 라이브로 지금 하는 거죠? 막 하면서 아! 이러면서. 네. 근데 오늘 저 첫 라이브예요. 좋아요. 기대됩니다. 12시랑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컬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컬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컬 2쇼. 2시컬 2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2시컬 2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자, 컬트쇼 4배분 이어갑니다. 저희가 3부에서 4부로 넘어갈 때 지현 씨가 오늘 첫 라이브예요 하면서 이렇게 네. 싹 묻혀서 이렇게 네. 넘어갔어요. 떨려 죽겠어요. 네. 와, 라이브를 진짜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 18년 만에. 근데 그것도 18년 전에는 저 혼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다 이제 그 같이 한 거잖아요. 근데 혼자를 이렇게 소화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아, 진짜 많이 떨려요. 근데 오늘 잘해내면 앞으로 쭉 쉬울 거예요. 아, 나 오늘 오늘하고 라이브 방송 잡지 말라 그랬어요. 아, 왜?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게 심적인 이게 괜찮아. 오늘 여기 방청객들이 있고 네. 쇼다런들이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줄 거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번 하고 나잖아요. 잘 부탁드려요. 네. 여기서 코앞에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사람도 할게요. 그럼 바로 앞에 있는데요. 알겠어요. 네. 네, 네. 네. 많이 떨리네요. 네. 네. 이하나 공사님, 지현님 원래 일이 말이 많았나요? 아줌마 되니까 많아지더라고요.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연스럽고. 자, 네. 자 그러면 라이브 한번 이제 가봐도 될까요, 지현씨? 네. 박수! 자, 우리 응원해 줍시다. 자, 18년 만에 처음 전곡, 완곡을 혼자서 솔로한 라이브라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역사의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이야, 최초입니다. 처음부터 자, 끝까지. 직접 가사를 썼다니까 이 가사를 또 시원하게 잘 불러줘야지. 그렇죠? 자, 오늘을 계기로 우리 지현 씨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커다란 박수로 응원해 주세요. 네. 뿌리롱 게리롱 게리롱 뿌리롱 게리롱 뿌리롱. Ladies and gentlemen, are you ready for show? She's back. Okay. 재밌어. 와. 좋아요 많이 눌러자 그런 게 있네. 네, 좋아요 많이 눌러. 노래에다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들어간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간절해요. 예.
노래 예. 어때요 우리 신은 어떻게 들었어요? 와 진짜 너무 신나고 라이브 너무 잘하시는데요. 고마워 이쁜이들만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잖아. 말도 목소리도 어쩜 이렇게 예뻐요. 샤베트 같아 샤베트. 목소리가 샤베트야. 어. 좋네요. 약간 중독성 있는 것 같아 노래가.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일부러 약간 좀 그런 음악 스타일로 해달라 만들어 달라라고 그러니까. 요청을 했어요. 네. 우리 스테이시 멤버들이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돌아가면서. 네. 윤부터. 6615님께서 큰일 났다 수능 금지곡이다. 아 중독성 있어갖고 아, 수능 금지곡. 뿌뿌뿌뿌뿌리라. 자 뒤에 아이사 아이사도. 네 김민경님께서 이쁜 사람은 평생 이쁘네요. 라이브도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에요. 아 여기 이렇게 이쁜 친구들이 있는데 아유 이쁘기는요. 이쁘네 옆에 이쁘네 옆에 이쁘네 옆에 이쁘네. 맞아 너무 예쁘세요. 맞아요. 그럼 우리도 태균이 형 많이 이쁘세요. 큰 사람 옆에 큰 사람. 자 다음 걸 우리 수민양이. 수민양이. 네 라쿤 카츠님께서요. 우리 사장한테 삿대질하면서 부르고 싶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삿대질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시면서 부르세요. 네. 그렇죠. 이거를 직장 회식 가서 부르면 큰일 나긴 하겠네요. 너나 잘 살아 뭐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일단. 이쁜들한테 하면 안 되죠. 네. 그냥 가르치면서 하면 안 되고 그냥 부르는 거지. 아 그냥 부르는 거지. 근데 이쪽게요 하면서.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제이 씨가. 네. 김대경님께서 주얼리 멤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셨나요? 네, 그래 다른 멤버들이. 응원해줬어요. 처음에 정아 언니가 제가 그 노래 제목 게리롱 프리롱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아 언니가 진짜 한 몇 분 동안 웃더라고요.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었냐며. 네. 그리고 인형이 스타일대로 역시 쿨해요. 언니 즐겨. 서인영 씨는 뭐냐 이렇게 네. 와 좋습니다. 네. 아 김명사 씨 오 너무 신나는데요. 그런데 안무가 왜 없어요? 이거 안무 있을 거 아니에요? 안무 우리가. 있죠. 안무 있는데 지금 막 챌린지가 난리인데 챌린지.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막 춤까지 같이 할 용기가 안 났어요. 네. 그래 그러면 노래를 조금 틀어드릴 테니까 춤만 좀 보여주시면. 그럴까요? 네. 그건 또 잘할 수 있지. 오, 그래 네. 그래 한번 해보자. 무대로. 그것도 잘하지. 좋아요. 혼자서 춤추는 건 또 처음이죠. 아 그것도 처음이야. 예. 그러니까 춤 선을 한번 봅시다. 이 노래의 춤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저희가. 야 좋아 좋아. 아 있네 있네 댄스 있어. 좋네. 삿대질이 있네. 야. 야. 춤 실력은 그대로예요. 우리 겨울리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까는 그렇게 얌전하게 그렇지. 오우. 잘하지. 재밌어요. 재밌어. 춤이 재밌네. 아니 노래할 때면서 훨씬 편하게 하는 것 같아. 네. 너무 신나는데 아까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럼 꼭 참고. 어때요? 춤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시현 씨 봤잖아요. 어때요? 와 근데 아까 제가 노래 들을 때도 가사가 진짜 직설적이어서 한눈에 완전 들어온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무도 진짜 직설적이고 그러네. 완전 눈에 그냥 완전 포인트가 확확 보여요. 그냥 바로 삿대질 그냥 아, 안무가 있으니까 이제 더 확 알겠네. 네. 와. 야,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은 라디오 듣기만 하신 분들은 나중에 꼭 검색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춤도 재밌네 너무. 우리 이제 요즘에 챌린지가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같이 스테이시 멤버들한테 한번 같이 해달라 그러면 이 노래. 네네네. 스테이시 것도 우리 지현 씨도 하고 그럼요, 그럼 너무 좋죠. 5485님이 일곱 글자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위대하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엄마의 힘이 아니었으면 정말 결정 못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활동으로 인해서 애들이 진짜 지현 씨 애들이 너무 박수 쳐줄 것 같고 맞아요. 정말 다시 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도 요딴 문자가 왔어요. 네. 021님이 네. 여기 방청 중이신 분인데요. 스테이시 빨간머리님은 처음 보는데 아름다우세요. 친구랑 같이 입덕했어요. 오늘부터 저도 스윗. 누구예요? 공 둘 둘 하나. 아,
팬이신 분들. 어머나. 저희 팬분들이세요. 아, 알고 있잖아요. 아닌 척 하면서 보냈어. 아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색깔들은 본인이 정해요? 어떻게 해요? 누가? 사무실에 정해줘요? 저희 요즘은 저희가 정해요. 네. 저희의 의견을. 하고 싶은 색깔 하는 거예요? 네. 와, 그랬구나. 아이사는 빨간 색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 네. 제가 그 저번에 테디베어 때 제가 의견 내서 하고 있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빨간 머리를 하다가 이제 곧 다시 이제 흑갈색으로 흑갈색으로 갈 거예요? 네. 바꿀 예정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지금도. 아, 지금도 잘 어울려요? 내가 이 친구들을 오늘 만나면서 느낀 게 아, 나도 염색을 밝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좀 잘 가 보이는구나. 좀 젊어 보이겠다. 어떤 색깔? 이 중에서 하나 골라봐요. 어떤 색깔? 전 다 예뻐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지목하시면은. 예. 아, 사실 이 오렌지가. 시은이 형 색깔. 오렌지가 나도 하면 이렇게 더 예뻐 보일 수 있을까? 아, 그럼요. 해봐요. 네. 뭐. 도전해보세요. 도전. 네. 이번에 목격담이었는데 김정환 씨입니다. 오. 막내 제이 씨가 졸업한 대전 동신중학교 앞에서 편의점을 제가 하는데요. 오. 제이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집에 가서 남편 아이들에게 정말 예쁜 언니가 편의점 손님으로 왔다고 자랑을 했어요. 방과 후 친구들과 편의점 들려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저 라면 먹어도 돼요? 하면 불땡땡 볶음면 사더라고요. 연습생인 줄은 모르고 예쁜 애들은 저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했네요. 제이 사랑해요 하셨네요. 저도 사랑해요. 편의점이 자주 가죠? 아무래도 중학교 때 얘기인 것 같은데 이분을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많이 마주쳐가지고 자주 갔던 편의점이면 알 것 같죠? 네 맞아요. 엄청 많이 챙겨주셨었어요. 뭐 서비스로 막 주고 그래요? 그럼 과자 같은 거? 유통기한 임박한 거 막 그런 거 아니 뭐 팔지는 못하는데 아직 멀쩡한 거 지금 바로 먹을 거면 요거 하루 남은 거 더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지 뭐. 가끔 서비스로 주실 때도 있었어요. 와, 편의점에서 서비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르구나. 김미상 씨도 서비스 많이 받나요? 저요? 저는 식당 이모님들이 많이 주죠. 이모님. 내가 안 시킨 것도 나 갖다 주는데 뭐. 와. 네, 아니 내 친구가 시켰는데 굳이 나를 갖다 주더라고요. 아, 내가 안 시켰어요. 네. 선물 통해서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김정환 씨 편의점 주인. 그리고 제이 씨가. 네. 제이가 딱 뽑아서 김정환님한테 선물 하나 선물해 주세요. 누구 김정환님께 선물 갑니다. 우리 제이가 선물 줘요. 과연. 짜잔 짠. 오. 뭐야? 왁싱 상품권. 왁싱 상품권. 김정환 씨.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제이가 김정환 씨의 털을 뽑아줍니다. 김정환 씨도 관리하시라고. 미운 털 뽑아버리세요. 연합니다. 자, 스테시가 라이브를 한 곡 더 불러준다 그러는데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네, 저희 이번 앨범 수록곡인 Not Like You라는 곡인데요. 저희의 오랜만에 뭔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곡이에요. Not Like You. 네. 오, 좋아요. 네, 힙한 곡입니다. 힙한 곡. 힙한 곡? 네. 무대로 모십니다. 좋아요. 스테이시가 지금 스테이지로 또 가고 있죠? 스테이시가 스테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8554님이 우리 딸이 스테이시 너무 좋아하는데 아우 오늘 방청 가신 분들 너무 부럽네요. 보라로 눈물 글썽이면서 딸이 눈물 글썽 얘가 그냥 휴대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현지야 다음에 꼭 보러 와. 요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현지야 현지한테 한마디 해줘요 지금. 네. 그럼 난리 날 거예요. 걔 지금 네. 보고 있는 거 보는 라디오 보고 카메라 보고 현지야 너 최고 아유 너무 좋아하겠다. 어딨어? 자 우리 현지 자 잘 들어봐. 현지야 노래도 라이브 할 거야. Not Like You. 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이건 내 policy인걸 조만조만 내 맘 알아줄까 주저하는 탈도 안내백 이거 and me I'm telling the world so can't you heal me Talking to myself yeah I'm so proud of you 감추지 않아 I'm good So that's why I'm not like you want from me 어떤 날 뻔뻔해 but I like it I want you to respect me I want you to respect me talk to m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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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ell me what you want from me 어떤 날 뻔뻔해 뻔뻔해 but I like it I want you to respect me 영어 좀 이제 버블이랑 좀 다른 느낌의 아주 힙한 곡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있는 노래인데도 이상하게 세시가 보니까 되게 밝게 들리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죠. Not like you. 야, 이것도 좀 당당한 노래네 좀. 네, 이 노래도 약간 뭔가 뭐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나도 너 싫어. 나도 너 싫어. 눈치 보고 안 살겠다. 이런 느낌의 노래입니다. 좀 비슷하네요. 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맞아요. 맥락이 다 비슷해요 지금. 잔소리 하지 마랑 또 그렇구나. 너나 잘하세요. 오늘 되게 화난 사람들 모여있네요. 5696님. 네. 와 도입 부분부터 분위기가 미쳤는데요. 매혹적이다, 고혹적이다, 치명적이다, 카리스마가 뿜뿜하다 못해 넘쳐 흐르네요. 야 감사합니다. 관계자입니까? 너무 멘트가 너무 좋은데 이분? 예약문자 느낌이 나는데요. 매니저님. 예. 나는 들으면서 다 맞아 맞아. 고혹적이기도 해. 치명적이 맞아. 나 술 먹고 있었는데. 왜 그래요? 8879님. 아 애들 밥 먹으라니까 또 CD를 먹었네 애들이. 자, 맞아. 스테이시 목격담이 왔는데 이거 세연이 읽어볼까요? 유창선님께서 얼마 전에 롯데월드 갔다가 스테이시 봤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엄청 뒤에서 봤는데도 목소리가 시원시원해서 라이브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스테이시 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쇼케이스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아, 여기서? 네. 오. 여기 공간이 커갖고 발음이 정확하거나 막 그렇지 않으면 막 웅웅거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공간이 커. 근데 잘 들렸대잖아요. 너무. 와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선물 하나 주세요 유창선 씨한테. 와 좋아요. 자 우리 세연이가 하나 뽑아볼까요? 네. 두구두구. 자 우리 아이고. 마이크. 아 아까 이거. 아니요. 음식을 아이고 커피를 네. 살짝 쏟아낸 제가. 휴지 아까워. 좀 주세요. 네 예. 네. 자 하나 뽑아주세요. 네. 라면. 라면 세트. 라면 세트가 왔고요. 축하드리고요. 자, 667호님 스테이시 곧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아, 진짜? 소감이 네. 어떤지 궁금해요. 저희가 첫 단독 콘서트와 월드 투어를 여는데요. 9월 23일부터 24일에 처음으로 콘서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심심하면 많이 놀러 와주세요. 와, 심심하면 오다냐 많이 오시겠지. 네, 여러분 꼭 와주세요, 꼭. 9월 23, 24 서울이고요. 네. 근데 어디 가요, 해외는? 해외는 이제 뉴욕, 시카고, 댈러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오, 장만해 했냐?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미국을 돌고. 네, 내년에 네. 이제 나머지 새해. 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네. 네. 야, 뭐 어떤 무대가 있는지 좀 얘기 좀 대충. 특별하게 준비. 못 갈 수도 있는 분들한테 예고편 정도 살짝. 일단 저희 타이틀곡이 다 들어가. 다 들어가죠. 네. 다 들어가고 웬만한 노래들은 뭐 대부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 무대도 있나요? 개인 무대 이거는 비밀이에요. 있나 보다. 있어. 개인 네 있어. 더 기대되잖아. 그렇죠. 스페셜한 무대가 있을 맞아요. 스페셜한 맞아요. 무대가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삼삼오도 있겠죠. 뭐 둘이 또 하고 셋이 하고 뭐 이런 거 있겠지.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팬분들께서 되게 저희 라이브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데 그 라이브를 생생하게 전해드릴 테니 많이 많이 와주세요. 궁금하면 꼭 오세요. 웅장하게면 다 뺀 거죠 악기들을. 목소리 위주로. 다 빼고 보컬 위주로 가는 거. 목소리 위주로. 맞지?
어떤 버전으로든 맞지. 네. 언니 자꾸 아니 하면은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도 더 기대한다니까요. 맞아요. 어, 그래요. 꼭 와주세요 여러분. 자 이지연 씨 네. 아이 뭐 육아 진행이 많이 힘들었는데 좀 네. 이제 방학 이제 계약을 해갖고 좀 좋죠? 어 너무 좋아요 진짜. 지금 계약 시즌에 맞춰서 활동을 잡은 거 아니에요? 아 너무 힘들었는데 어제 계약하고 나서 진짜 살 것 같아요. 어... 네 살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네. 초등학생들이 몇 명 와 있거든요. 예예. 예. 어... 아직 계약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놀라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했죠. 하지만 엄마 마음은 알아요 제가. 네. 어 되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지연 씨. 네네. 네. 게리롱 프리롱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광고 네.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오늘 이지연 씨 스테이시와 함께했습니다. 인사 좀 나눌게요. 우리 지연 씨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어, 저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잘 해주셔서 라이브 무사히 마쳤고요. 어, 게리롱 프리롱 너무 신나고 재밌는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스테이시도 인사. 네. 어, 네 우선 또 오랜만에 컬트쇼 나오게 돼서 진짜 좋은 에너지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도요. 그리고 이지연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저희 많이 예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이지연 선배님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요. 네. 아 그리고 저희 버블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훈도 인사해요. 아 네. 어 이지연 선배님의 첫 라이브를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도 라이브를 두 곡이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제이도. 네, 저도 이렇게 또 컬트쇼에 나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지연 선배님 노래 너무 좋아해요. 저희도 잘 들을게요. 버블도 파이팅. 아, 좋다. 자, 윤도 인사해요, 윤. 예. 네 저희 스테이시 버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9월달에 있는 콘서트도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빨리 인사해요. 어, 네 그리고 유민세 선배님 저희 처음 뵙는데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컬트쇼 다음에 또 나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민도. 네 저희 이번 팀프레쉬 앨범 다 좋으니까 전곡 다 들어보시고 타이틀곡 버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더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상디도 고생했고요. 아유 고생했습니다. 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지였어요. 안녕. 에러.